남녀 대학 농구리그 경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권성진, 이민영, 이건희, 정지우, 박찬호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고요. 명지대학교는 우동현, 박주원, 이동희, 정준수, 김효순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명지대에서는 표경도 선수라고 센터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지금 발목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명지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속공 치고 나가는데 이때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이민영 미들레인지 다시 한번 두 점 성공합니다.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한 바퀴 빙글 돌았는데요. 공 끌어내고 내려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이민영 오버헤드 패스 박찬호 공 잡았습니다. 그대로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단독 골파 외곽 쪽 바운드 패스 골밑 이건희 두 점.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박찬호 밀고 들어갑니다. 박찬호 왼손 오 성공시킵니다. 한 줄기 치대고 있습니다. 찬호 골밑 밀어 넣었습니다. 테이로서 득점도 해줬습니다. 네, 점수는 12-4 탑에서 석점. 정준수 앞쪽에 이건희가 있습니다. 정준수 1-1 돌아서면서 플락 성공. 왼쪽 정준수 봅니다. 정준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이밍 맞춰서 던졌는데 와 정말 거울을 잡지 못했네요. 박찬호 선수의 아쉬워하는 표정이 있었고요. 네, 1쿼터 게임 플락 3초 2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1쿼터 경희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안쪽 송곳같은 패스에 이은 정준수의 레이업이 있었습니다. 시작한 6초 5초 남겨놓고 던진 공 이건희 오늘 공격 리바운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득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주원 미들레인지 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준수 리바운드 과정에서 공 끌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김준환 2점 성공.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우동이 공 잡았습니다. 우동현에게 연결 스탑 점퍼 2점 깔끔합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정준수 단독 돌파 정준수가 해결시키지 못했고요. 돌아서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이동이 이민영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네 서브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요. 김준환의 석점이 터집니다. 김준환이 조금 찾고 있습니다. 스크린 받았고요. 구동현 미들레이지 두 점 깨끗합니다.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이동희 점수차를 차근차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석점이 터집니다. 이건희 그대로 던졌습니다. 이건희 두 점 성공. 그렇습니다. 정준수 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킥아웃 들어가면서 2점 성공.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김준환이 공 빼줬고요. 샤클라 7초 페넌트레이션 2점 성공시킵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으면서 중요한 곳에서 또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석점이 터졌습니다. 이용기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외곽 쪽으로 선수 한번 제쳐놓고 2점 들어갔습니다. 점차까지 좁혀졌던 점수가 9점차까지 벌어집니다. 샤클락은 11초 남았습니다. 우동현 안쪽으로 밀어준 공 밀어넣었습니다. 박찬호 공 넘겨받았고요. 박찬호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쪽 빠르게 버저비터 버저비터 터졌습니다. 전광판 시계는 꺼졌고 네 우동현 선수의 손을 벗어난 공 그대로 림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현재 전반전을 앞서고 있는 경희대가 이길 가능성은 훨씬 많아요. 정지우 외곽 쪽으로 이건희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이건희 2점 성공.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정준수 정준수 석점이 들어갑니다. 완벽한 슛기였기 때문에 네. 엘리우 패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쿼터에는 바로 실점을 했었거든요. 최재화의 석점. 승리를 위해서 작전을 불렀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었던 경희대학교인데요. 네, 방금 이건희 선수가 조금 무리하는 패스를 했기 때문에 박주원 버너스 원샷. 정준수 탑 쪽에서 샷클락 4초 3초 2초 먼거리 훅슛 들어갑니다. 골밑 이동입니다. 공 끊어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하지만 이건희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희의 2점 성공. 최재화
외곽 쪽으로 이건희 정면에서 석점에 이건희입니다. 기대는 또 해볼 수는 있죠. 박주원 먼 거리. 오, 이번에도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 전반전까지만 해도 3점 슛 뭐 오른쪽에서 정준수 공 빼줬습니다. 박주원 미들레인 두 점 깨끗합니다. 탑 쪽에서 이건희, 이건희가 석점을 꽂아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7분 18초입니다. 오른쪽 선수 한 명 제껴냈습니다. 김효순의 석점. 반패스 밀어줬습니다. 약간 밀렸는데요. 샤클락 5초, 4초 남겨놓고 박주원 외곽 쪽에 김준환이 있는데요. 김준환 탑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시간. 권성진 베이스라인 파고드는데요. 골밑 두 점. 선수의 드리블이 약간 투박했고요. 우동현 돌아 들어갔습니다. 골밑 이동희. 예, 히어로가 누가 될 수 있을까. 이건희 공 끌어냈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준수 우동현 골밑 높게 올라갔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이민영 침착하게 미들레인지 두 점. 이게 안 들어가요. 중요한 포인트 이정민 김효준. 김효준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김효준 샤크락 24초 아 5초 4초 3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앞쪽에 단독 돌파 두 점 성공. 이정민 줄곧 찾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정준수 골밑 골밑 공 끌어냈습니다. 경희대학교 작전 시간을 부르고 있는 김영국 감독입니다. 우동현 앞쪽 치고 들어갑니다. 2초 1초 덩! 지금 경희대 벤치에서도 네. 정말 시급하는 관중석에서도 다들 가슴을 썰어내리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로서는 뭐 이...